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한 세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첫째로 그 회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36절을 다시 보십시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교회가요, 이 긍휼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거예요. 이 긍휼이 없는 순장님이 좀 어려운 미숙한 부분이 좀 있으시다. 그때 그 순장님을 향하여 그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그 다락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떤 순원이 좀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분위기를 자꾸 흐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순원에 대한 주님의 이 불쌍히 여기시니의 마음이 없다면 그 다락방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 불쌍히 여기사에 긍휼이 없는 교회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보셨는데요, 측은히 여기셨어요. 측은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이거 이러면 다 잃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막 성경 지식이 막 탁월하고 막 그냥 막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막 하나님께서 뭐 곡식 바쳐라 그러면 막 그 막 그 향까지 다 바칠 정도로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면에 불쌍히 여기사의 정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가 상처도 많이 받거든요.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사람도 있고 정말 모든 마음으로 다 정성껏 다 해줬는데 거기다가 그냥 배신을 느끼게 만드는 이런 일을 겪으면은요, 어떨 때는 막 불면증도 와요. 막 잠이 안 오고 막 분하고. 제가 이런 일들을 몇 번 겪다가 보니까 이 마음의 번뇌가 언제 해보게 되는지 아세요? 누가 그 사람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너무 상처가 많고 어릴 때부터 그런 아픔을 많이 겪어서 이런 일이 있더라. 그 얘기가 딱 들어오면은요, 바로 용서가 돼요. 그 제가 깨달은 게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면 다 해결이 돼요. 바로 그날 밤부터 잠 잘 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 회복은요, 그렇게 미숙한 남편이나 아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성숙해져서 가정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가정 회복은요, 사람은 그렇게 잘 바뀌는 거 아닙니다. 결혼하고 딱 한 달 살아보면 그게 죽을 때까지 그 사람 모습 아닙니까? 사람 안 바뀝니다. 가정의 평화가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미숙하고 연약한 상대방에 대하여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던 내가 믿음이 들어오고 성숙해져서 그 상대방이 불쌍해지면 그때부터 가정 회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는 그 소책자를 썼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말로만 그쳐버린 적은 결코 없었다. 그것은 행동으로 표현되었다. 그는 보셨으며 느끼셨으며 행동하셨다. 행동은 눈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손으로 이어진다. 여러분, 행동은 눈에서 마음으로 연결이 되고 마음에서 손으로 이어진대. 이게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특징이래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긍휼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긍휼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출발한 긍휼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근원이 십자가여야 해요. 자,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기서도 지금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심이 가슴에서부터 손으로 나오신 거예요. 아이고 자식들 불쌍하네. 그리고 끝낸 게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희생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첫 출발을 요한일서 3장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게 지금 뭘 과장하고 그 과장법을 구사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나오는 어떤 희생과 어떤 긍휼도 선행되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에 대한 감격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